아휴. 자, 오늘의 쿠모타. 아, 제가 뭐 컨텐츠를 뽑기 이후로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아, 지금 제 쿠키의 상태는 현재 요렇습니다. 우리 소다막 쿠키 5성 5성 다 찍혀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슈퍼레어 에픽 두 가지 다 입혀줬고, 투그랑 무기만 좀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막혀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서포터 라스타마 또 꽤나 컸어요. 이 정도면은 아티팩트 잘 떴고, 거기다 에픽은 예 마법사막 쿠키 빼고는 다 떴네요. 그동안에 레이드 청산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돌렸거든요. 레이드건도 계속해서 현질을 해가면서까지 열심히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니크 무기를 무려 4개나 얻은 상황입니다. 현재 바로 한번 보실까요? 남들 하나도 갖기 힘든 유니크 무려 4개나 뜨다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진짜예요. 3, 2, 1 공개! 찹! 네, 4개나 떴거든요. 진짜 하나는 체리폭탄에다가, 또 하나는 피스타치오, 하나는 또 페퍼건틀렛. 뭐 얘는 지금 뭐 잘 보이지도 않는 녀석인데 지금. 거기다 마지막 완벽한 마무리로 천사막 쿠키 유니크까지. 아니 제가 진짜 다른 거 에픽 딜러 에픽 하나만 나와줬어도 불만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 오히려 핵이 들 것 같은데 왜 하필 떠도. 아, 그나마 얘는 괜찮습니다. 체리폭탄. 잠깐만, 이거 둘 다 불속성이잖아. 이러면은 불속성 메타 올 때까지 오지게 버티겠습니다. 불속성 붐은 반드시 온다. 진짜 우리 다크초코 쿠키 붐도 왔잖아요. 실제로 암속성이라 그런지 다크초코 쿠키가 핵떡상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닥초의 시대가 너무 빨리 왔어. 그래서 이 유니크들 하나씩 오늘 한번 성능을 체크를 해볼까요? 이거 뽑았는데 이게 또 안 키우긴 좀 아깝잖아. 근데 체리밭 쿠키는 제가 한번 써봤는데 얘는 괜찮던데? 좀 약간 날먹이 가능하더라고. 거기에다가 화속성 공격 올려주는 요거 슈퍼 에픽도 먹어놨고요. 근데 슈퍼 에픽은 생각보다 많이 뜨긴 했어. 운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면은 진짜 유니크 4개 뜬 게 초대박이기는 한데 4개 뜬 걸로 감사해야 되겠죠? 장비 뭐 대충 입히고, 오늘은 이 4개 캐릭터들 안 써본 캐릭터들도 있어가지고 과연 얘네들 키울만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체리막 쿠키 같은 경우에는 행스터 아지트에서 엄청난 그 활약을 해주거든요. 전투력이 살짝 모자르네. 이러면은 불속성을 달아줄까? 일단 돌파는 해줄게요. 자, 60레벨 돌파 가자! 오, 솔직하네. 전투로 28,000. 와, 이거 근데 60레벨 한 번에 함부로 찍기가 애매하구나. 이거 450개나 들어가네. 오, 야, 이거 저 꽤나 많이 모은 건데도 신중하게 키워야 됐구만. 60레벨까지는 이거.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올려. 8단계입니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얘가 좋은 게 그냥 딸깍! 완전 날먹 가능한 캐릭터거든요. 거기다가 궁극기 던져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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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아, 일로와 마구 녹여버려. 긁어주고. 잠깐만, 피를 회복해주네. 얘부터 잡아야겠구나. 자, 딸깍스. 자, 화상 걸어 일로와. 자, 이게 체리맛이 생각보다 괜찮아. 이 행스터에서 이렇게 퍼져있는 애들 날먹으로 좀 잘 잡아주거든요. 속성 먹여주고. 어디 갔어 또. 두시 다시 두시 다시 두시 다시 따대. 오케이, 잡아주고. 자, 기 모아서 다시 한번 락클러. 야, 이거 8단계 가능할지도. 처음인데 이 정도면은 24초 남았고. 야, 이거 진짜 할만하겠는데. A랭크까지 10점. 자, 한번 더 따라라락. 제발 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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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21초! 아! 아! 너무 아까워! 체리맛은 또 불속성의 시대가 오면은 대떡상 예정일 겁니다, 분명히. 자, 다음은 이 피스타치오인데. 아, 비속성이라서 키울만 할 것 같긴 한데 좀 거의 탱커 느낌이거든요? 보호막량을 늘려주는 거라서 또. 아, 이거 일단 강화를 해줄까? 50레벨까지 올려주고, 아티팩트는 보호막력 올려주는 걸로 세팅했어요. 그리고 옷도 보호막력 늘려주는 거 일단 레벨업은 시키자. 레이드에서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돌파해주고요. 50레벨 찍어주고. 피스타치오도 4성인데요, 4성일 때는 스킬이 보호막이랑 지속속성 늘어나네요. 탱커 역할을 할 거면 사실 5성까지는 굳이 안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은 얘는 좀 세팅을 해줘야겠다.
전투력이 좀 모자르거든요? 이거 얘로 하면 레이드 한번 띄워보고 싶기는 한데. 잠재력을, 빛 속성을 박아주자, 이거. 대충 박아. 공격력 올려주는 것도 있으려나? 방어력 좋아. 와, 슈퍼 에픽. 아주 나이스. 여기도, 빛 속성. 물 속성 피해는 필요 없고. 방어력 좋아. 세트를 맞춰주면은 전투력이 또 확 올라거든요. 아 이러면 27,000인데 전투력이 살짝 모자르네. 아 이거 돌파를 해야 되나. 돌파하기 좀 아까운데. 아 뭐 아쉽지만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와 29,000 됐어. 이걸로 레이드 한번 살짝 떼어볼게요. 이거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으실 듯. 난 이거 이때까지 레이드 돌면서 피스타치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얘 스킬이 뭐야 근데. 궁극기 쓰면은 뭐지? 일단 보호막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파티 안정성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사실 보호막만 있어도 공방 뛰는데 굉장히 뭐 포화를 하거든요? 야 근데 여러분 나 얘 스킬을 모르겠어. 아 보호막이 있어서 우리 팀 피 유지되는 거 보세요. 안정성 미쳤습니다. 이거는 못 깰 수가 없다. 찔러주고. 이거는 보호막 나만 걸어주는 건가? 궁극기를 써야 우리 팀 전체한테 궁극 저 쉴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들어갔다가 어 뭐야. 자 궁극기 써주고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아니 이게 사실 공방 뛰다 보면은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못 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야 근데 그 피스타치오 있으니까 너무 수월한데. 오? 어, 좋을지도? 잠깐만 제가 그리고 지금 레이드짱 지금 한 40개인가 50장 썼는데 슈퍼에픽이 하나도 안 떴거든요? 아! 아 다음은 커먼 등급의 천사막 쿠키인데 이것도 빛속성이잖아? 근데 하필 포지션이 완전히 겹쳐. 서포터라 저기 누구냐 피스타치오라 둘 중 하나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러면은? 얘는 그래서 일단 승급은 해줄게요. 이성을 찍으면은 스킬이 또 열립니다. 뭔데 스킬 아 피해량이랑 회복 증가 시켜주고 회복량 증가. 아 진짜 아 얘도 어떻게 좀 키워봐야 되나. 아 천사만은 뭐 스킬만 한번 볼게요. 얘는 원거리 공격이네요. 그리고 기 모아서 이거를 맞추면은 우리 팀도 회복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가 궁극기를 쓰면 전체 팀원들 다 회복시켜주는 느낌인 것 같고. 아 근데 피스타치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피 채워주고. 아 얘도 다섯 방 공격 모으면은 센 공격이 나가네요. 안에 딜 보충 효과도 살짝은 있는 것 같고. 짜잔. 오 빨간별 뭐야. 그 다음은 또 이 녀석인데 얘 진짜 1도 안 키웠거든요. 얘는 또 전용 아티팩트마저 없어. 바로 키우기엔 더더욱 또 애매하지 않나. 자 궁극기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호막 다 넣어주고 에라이 궁극기 받아라. 내가 봤을 때 안정성은 확실히 이 탱커류가 좋은 것 같기는 해. 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딜러 메타여가지고 도도도도도도도도 기 모아서 택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구 때려. 야 이거 불꽃 메타 왔을 때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니크 얻은 녀석들의 좀 쓰임새들을 한번 살짝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락스타 맛이 앵커 싸움하기에는 아직까진 버프형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직은 입지가 좋지 못한데 17일날 또 5단계 레이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5단계 레이드 나온다고 하니까 업데이트 될 때 한번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티어와의 변경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리고 17일날 빛속성 픽업 쿠키 또 나온다고 하니까 레몬제스트였나? 빛속성의 시대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다음 그럼 레이드는 빛속성일 것 같긴 하네. 오 그러면 우리 피스타치오 떡상하는 거 아니요? 아닌가 얘는 또 스트라이커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없네요. 아 얘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케이 또 꿀팁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계속해서 성장해보겠습니다. 휴바.